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크죠?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안에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정말 마음이 후련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물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오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참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역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예배는 상당히 신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지만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사실 저는 교회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하고 23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예배 부장을 20년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에 아주 민감합니다. 제 생각에 예배에 실패하고서는 교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제자 훈련 뭐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승리할 때에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참 너무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그간에 안 만나니까 한 7, 8개월 안 만나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기도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이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다 같이 오늘 한번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신도 현실의 삶에 뿌리 내린 평신도 청년 사역자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부터 30년을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금요일 날 성경 공부고요. 수요일 날 제자 훈련하고 목요일 날또 제자 훈련하고 토요일 날 리더 훈련하고 주일 날 예배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한 30년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제 삶을 통해서 마치 세계의 기둥이 돌아가듯이 제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제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업을 했어요. 교수가 제가 열심히 하는 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학문적인 교수는 학문으로 말해야 됩니다. 교수가 사업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학문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소명,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말할 게 소명을 찾게 돼. 소명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소명하니까 우리 대개 소명 받았냐 하면은 당장 마음이 신학교 가야 되는 자가 목사님을 부름받은지 알지만은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훈련 잘 받으셨죠? 각자에게 하나님께 불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라고 있잖아요. 가정의 주부로, 대학의 교수로,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셰프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또 프로페셔널 모든 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30대에 주님을 믿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삶과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늘 예배하는 것을 삶과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통합, 그죠? 거기 성역이 없어. 저는 30년 동안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빠르게,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코로나 당하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죠? 사업도 안 되시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죠. 특별히 이 병마에 시달리는 위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피크인데요. 제가 코로나 진단기를 개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평생에 진단기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Point of care testing.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한 진단기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쓰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테스트할까 하는 그런 기술을 Laboratory on a chip, Lab on a chip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실험실에서 그 복잡한 병원에서 하는 거를 조그마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처럼 집적을 해서 진단을 거기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전자공학과입니다. 반도체를 했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집적 회로를 전공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칩을 개발하는데 제 평생에 그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공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전자과가 있잖아요. 바이오메디컬을 해가지고 진단기를 하고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저의 연구자의 동일자들은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년 전에 거의 27년 전에 연구를 하고 대학에 가서 참 IBM에 있다가 제가 86년대 유학을 왔는데요. 공부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어르신 애들 이민 오신 분들 다 어려운 생활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방직공장 전공이요. 대학도 못 가고 한 3년 이러다가 너무 대학에 가고 싶어서 야간대학에 야간전문대학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멀고 길고 험한 길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그걸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꼭 오세요. 그러나 사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기로 하시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은 참 너무 어메이징잖아요. 많은 사람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정말 버림받고 남한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인간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함께 하신 것 오늘 간단히 간증하지만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사업을 했어요. 교수를 하면서. 근데 사업도 소명이 하나입니다. 제가 연구한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미 저는 학위를 할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거의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퀄리파이를 그냥 아주 세 번인가 보는데 세 번 다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보이잖아. 길 무슨 길이야.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길을 말했어요. 박사할 때도 길을 말했어요. 길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길을 누가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길 그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의 길을 말했어요. 수많은 문학가들은 길이 어떻게 됐을 때 길을 말해. 그러나 그 길 말해서 뭐하냐는 거예요. 제가 박사의 모든 시험 떨어지고 인간의 절망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인생을 해결하는 참 길인가를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하던 것 우리 어머니 기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surrender 하나님께 간단해요.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을 찾아. 내가 길이야. 얼마나 저에게 강력한 말씀이었는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은 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겠지만 했잖아요. 그 뭡니까? 한 사람의 지성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대학 교수는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연구한 가설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그 증명이 되느냐. 팩트를 가지고 과학자는 말합니다. 논리적이고요. 창의적이면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진력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이성의 세계를 깨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지성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죠.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 많이 있죠. 사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업도 잃어버리셔서 지금 생업이 어려우신 분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난 중에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발견했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훈련받고 구루터기로 거듭나라 이 말이죠. 회개하고 거듭나라. 물론 오늘 여기서 제가 코로나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신학적인 논제를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뭐 신학적인 견해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에레미야서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망한다. 절대 가지 마라.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 모든 사람을 훈련하시기로 한다면 거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에는 지금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무슨 뭐 대통령도 뭐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 저기 일용하는 노동자도 걸리는 거고 왕자도 걸리고 있잖아요. 다 공평합니다. 코로나 걸리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중에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번에 모든 코로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래요? 왜 저만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멈추십시오. 그런 질문은 하나님은 대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세요. 오랫동안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있잖아요, 그죠? 그건 기다리고 인내하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길갈의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불순종은 나쁜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긴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왔으니까 34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갈에 첫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첫 진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분깃을 누릴 자들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들이 낳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과거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 길갈이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의 콘텍스트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 살이 좀 넘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28살 때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28이면 지금 시집도 안 갔을 때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청산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전북 부안 변산이라는 변산반도에 신정살이를 갔습니다. 농퇴지 하나 없는 그 시골에서 젊은 과부가 아침이면 5시 일어나가서 남의 밭에서 폰파리 하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두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두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가난했어요. 먹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 행시는 제가 6.25라던 해에 났으니까 했잖아요. 평생에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 지금 잘 살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에는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여러분 3끈이를 고구마를 먹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요 교보문고에 갔다가 책을 보니까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 이 책인데 금방 빼가지고 거기서 달렸습니다. 와 이거 신난다. 고구마는 먹어도 당이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증가한대요. 고구마 살이 쪘습니다. 쓰레기 밥 먹었습니다. 무밥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풀 뜯어가지고 죽 끓여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식품이요. 제 키가 좀 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쓰레기 먹고 큰 키 옳시다. 여러분 치즈 먹은 것 마저 큰 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지인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참 허울 좋은 말이었죠. 방직공장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갈 때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뭐 돈 없으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꿈이 있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 불쌍한 과부 교회에 나가면서 새벽 기도부터 평생에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겠지.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기도하실 분이 아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못 먹고 못 배운 우리 아들 잘 먹고 건강하도록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과부의 기도. 제가 얼마 전 한국에 가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요. 뭐 그런 기도 하면 이상하도.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 그 원초적인 기도보다도 더 듣는 하나님이 어떤 걸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압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배운 것 같아. 나는요 학생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 주인이 된다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했어요. 평생 기도해버려야지. 새벽에 공부 힘들어 5시에 뻘떡뻘떡이 학생 때 바쁜 데 있잖아요.
30년, 40년, 지금까지도 5시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주님께 물어야죠.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 오늘은 어떻게 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길가를 읽으면서 저는 그 나의 많은 상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 치료되지 못한 나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은혜는 받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는 경험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낮은 자존감,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럽고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공부 못했어요. 제 별명이 양가야. 점수 나빴어.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더듬었어. 말을 더듬으니까 사람들 친구가 없어. 혼자 놀았어요. 수줍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그 이제 내가 다시 말하겠지만은 그 터널을 지났지만은요 늘 그 억눌린 시절에 대한 그런 눌림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경기고 서울대 나온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기 경기고 서울대 나온 게 이게 뭐 KS 앞에 서면 그냥 주눅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축복 받은 분들이죠, 감사한 분들이죠. 그러나 여기 길갈 여기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오늘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자, 새로운 약속, 그죠? 봐라, 새롭게 되었다. 이제 과거는 떠나가게 하고 이제 새 출발이다. 오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 지금 짓눌러봐야 지금 한 1년 짓눌른 겁니다.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명이기 때문에 연구한 거 세상에 도들리기 원했어요. 연구비를 100만 불, 뭐 500만 불, 1000만 불 받았습니다. 학생 때, 아주 교수 때 있잖아요. 참 연구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그런 그 연구비를 받아와가지고 그거 다 내가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다 세금 낸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되돌리는 것, 그죠? 그게 사랑이요. 그게 소명이고 있잖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남이 쓸 수 있는 세상에 되돌리는 것, 그게 저는 엔지니어 소명의 완성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거 많은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디 전화가 왔냐면은 미국 국방성에 가면은 이 메디코맨더, 결국은 의무감이죠. 별 두 개, 저널 코맨더가 있는데 별 두 개이신 분이 브리지 저널, 그분 전화로 와서 너 그 기술 참 좋은데 우리 군인들을 진단하는 진단기를 한번 쓰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그 상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 높은 분입니다. 저희 그분이 뭐 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희. 그러나 연구하고 국방에서 돈 준 걸 줄 때마다 발표하고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 최고의 그 높은 자리니까 다 무서워서 피하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고 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길갈했으니까, 그잖아요. 누가 무섭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이민사에서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연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IMF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생겼어요. 아, 이거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칠 것만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 것을 세상에 도들리고 창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조하면 돼요. 젊은이들이요, 힘을 내시옵소서.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게 일자리 안 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 힘드시죠? 일이 있다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더 우리가 있잖아요. 일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일자리는.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그 진단기 쪽을 이제 이렇게 상업화를 하도록 했는데 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학생들에게 창업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야, 너는 왜 젊은이에게 말만 하냐? 네가 젊은이 사역 잘하는데 네가 모범을 보여라.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50이고 대학 교수 사업 경험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이요. 그러나 소명이라는 것, 그리고 시대를 다시 한번 앞서겠다는 생각 때문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려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왔는데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만나자. 매번 왔는데 뭐 그 사람 많은데 팩스에 다 주문할 일이 없죠. 이번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보니까 너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간다는데 일본의 스미토모 백그라이트에서 너하고 일하기를 원한다는데 내가 너에게 500만 불 투자를 하고 싶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500만 불. 교수가 얼마나 큰 돈이냐 뭔도 몰라서. 여러분 투자 있잖아요. 1불도 피와 살입니다.
투자자의 돈은 연구비하고 달라. 연구비를 몇 천만 불씩 받으니까 그 500만 원 그냥 온 줄 알았어. 철없는 사람이죠.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하이어하고 공장을 크게 9,000 스퀘어 공장을 지금 매니팩처링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 계기는 어렵습니다. 안 됐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장을 모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500만 불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연구비도 500만 불을 받아. 제가 좀 통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돈 하나도 없어. 그잖아요. 여러분 별로 그냥 놀라지 않네. 될 것 같았습니다. 안 되는 거 2004년. 야, 부도의 위기가 오는데요. 2010년, 11년, 12년 참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다. 2012년 길가리라는 책을 출판해서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은 제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한 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드러내는 겁니다.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교수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있잖아요. 이 계속 파산의 위기가 오는데 집도 저당 잡히고 세상에 제가 집을 다 저당 잡혀봤습니다. 모계지 영모계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은퇴할 나이에 한 번 빠져든 거 빠져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걸 꼭 감당해야지. 많은 주위의 분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심지어 투자자들까지 파산해라. 차프터 11 신청해라. 아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라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라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해야 그만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만하겠어요? 그러나 하다도 안 돼가지고 2016년에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2013년쯤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새벽기도 환상을 보죠. 환상 매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본 걸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살구나무가 보이면 살구꽃이 환하게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주님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을 봐라. 내가 한 말은 꼭 이루어진다. 그래 알았습니다. 또 한 1, 2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을 쓰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 2년을 견뎠습니다. 아니 이루어져야지 빨리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부도위가 또 왔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다른 말 뭐 있어요? 도와주셔도 지쳐버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는데 말씀은 수없이 있지만은 여기 전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전부 다 어떤 말씀 하나님 어떻게 회사를 해 주시겠다는 거요. 부도 내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말씀 안 하시죠. 아침에 기도하는데 환상에 또 저 환상 한 평생에 몇 번 본 거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시계 손목 시계가 탁 손목기가 들어. 하나님 손목 시계는 뭘 말하시는 겁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이런 옛날에 시골 여러분 시골 부잣집에 가면 괴종시계 큰 괴종시계 눈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괴종시계 봐라. 엄마는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랬었잖아요. 하도 이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계를 보지 무슨 말씀이야? 카이로스네. 되게 우리 아내가 신앙은 좋지만은 그런 거 뭐 잘 아는 뭐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돌팔이요. 그래도 급하면 돌팔이 말도 유효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기다리는 말이네. 여러분 그러면 또 기다려야지 그죠?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그러니까 12년을 13년을 기다렸어. 근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이제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나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2016년에 대해서 더는 못 오겠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예요. 책임과 의뢰요. 그죠? 책임은 자기 거면 책임져야지. 그죠? 회사 부도나면은 몇백만 불 되는 거 그거 투자자는 못 갚아도 내가 개인 빚진 게 50만 불 100만 불이야. 그러니까 여보 아내야 여보 내가 이거 대학 은퇴해버리면은 은퇴자금 좀 되면은 빚 70-80만 불 갚겠어. 이거 깨끗이 갚고 1200불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있더라. 그거 가지고 둘이 사는 거야. 그냥 아파트 한 300불 얻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돈 못 돌리는 거는 평생에 짐을 지고 사지오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속죄면서 살아야지. 그거는 내가 짐이지. 그죠? 더 덜 수 no choice.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이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ultimate 책임은 누구예요? 책임은 책임의 궁극적인 소재는 하나님이시죠. 왜 내가 책임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책임이시지.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빚 갚기로 우리 아내가 고마웠어요. 그래요, 여보, 은퇴해버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뢰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은 나머지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해야지, 그죠? 그래서 폐업, 파산을 넘는 기회가 전혀 없어. 폐업, 하이버네이션, 회사를 다 셧다운하고 나와 15년, 20년 그렇게 수고했던 직원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십시오, 장로님 오십시오. 폐업 예배입니다. 12월 18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이 막 우리 회사의 그 어딥니까 저 그 미팅룸에서 예배드리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주여 폐업이 영광을 뭐 그런 건 아니요. 솔직히 말할 수 있죠. 별로 기분 안 좋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있잖아요. 별 감흥 없어요. 이제는 의뢰니까 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람도 실패는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실패해버립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거기서 길갈했어요. 길갈 하나님 이것도 길갈 해버리겠습니다. 과거에 굴러간 거 영적인 것만 길갈입니까? 삶에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저 실패해버리랍니다. 이야 그 실패하려니까요. 그 평생에 나와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교회 우리 교회 직원들 우리 저 사람들 또 여러분들 다 만났냐 알잖아요. 길갈 읽은 사람들 우리 노 목사님 우리 코스타의 수천 명의 우리 제자들 다 생각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라면 실패해버려야 돼.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2017년 5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투자자이신 한 분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 어디입니까? 캐나다 인디안 마을 선교 단교 선거 따라갔다가 거기 꽂히셔가지고 거기다가 캐나다인을 돕는 고사리 공장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우리 회사의 세컨드 투자자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12년을 견뎠지 그 빚쟁이가. 그죠? 머리는 좀 휘었지만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돈도 못 갚으니까 제가 늘 쥐진 마음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안 장로 나 지금 한국에 가야 되는데 고사리 철에 와가지고 한 3-4주 한 달 모아서 일해줘. 고사리 와서 꺾고 그 삶고 고사리 말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고사리 알래스카 접경지역인데요. 그래서 제가 긱섬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거기를 간호사가 하니까 겁이 서럭나는 거예요. 제가 방직공장 지난 다음에 저는 50년 동안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대학 교수니까 그죠. 야 이거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한 며칠 해봤는데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기는 많죠. 더 막 그냥 힘이 들어 이렇게 무거운 게 뭐 200파운드 300파운드를 제가 어떻게 밉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는데 노동이라도 해야지 가서 여러분 그죠? 아 기도는 수없이 했으니까 뭐 삼심 했으니까 이제 노동으로 이제 하는 거죠. 노동을 내가 한 달 하기로 갔습니다. 근데 갈게 가가지고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야 그게 아무도 없는데 있잖아요. 일말 이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혼자 자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은 이거 장로가 말하는데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저녁에 혼자 자니까 무섭습니다. 이거 뭐 짐승은 안 무서운데 돈도 맨날 다루는 데 있잖아요. 뭐 강도가 들을 거냐. 그러니까 일찌감치 있잖아요. 불 끄고 자는 거야. 낮에는 노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있잖아요. 상대적인 노동은 상대적이지만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 김 장로는 힘이 세. 여러분들 중 힘 센 분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좀 약질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자 제가 일을 했던지요. 제 엄지 발가락이 다 물러났어 지금. 열심히 했죠. 그리고 3주 일을 한 다음에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고사리 전부 다 쌓아놓고 이제 딱 올라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이제 끝났어 하나님. 오케이 노동 4주 수염은 덥수를 하고 있잖아. 내 평생에 어디 가서 그런 노동을 내가 해봤는지 있잖아요. 그래서 나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출발이요 이제. 와 환히 찼는데 전화가 요새는 띠리링이 아니고 찌지지지지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국에서 왔어. 한국의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를 사서 세계 회사를 진단기 회사를 만들 테니까 너희 회사를 지금 살 테니까 좋은 값에 살 테니까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요. 여러분 이것을 운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때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끝났다. 내가 너에게 살구꽃 보여주지 않았냐? 우리 회사 2018년에 합병하고요
코로나 진단기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이런 기술들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진단기를 전 세계에 팔았는데 60개국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죄송해요. 때로는 반대로도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꾸로 갈 때가 많아요. 빚을 다 갚았냐? 우리 투자자들 다 본전 거쳤냐? 그것은 차후합니다. 그거는. Yes, of course.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IPO 했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의 뜻이 25년, 15년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이 어려울 때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 활용한다는 게 그것이 소명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 됐으니까 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 4절 5절이네요. 아,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앞에 말씀을 봐야 돼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모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다 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지금 인내 얘기 들었잖아요. 인내. 인내는 연단은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예요. 인격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제 인격을 또 바꿨습니다. 하나님 바꾸시고 67세, 70세 된 이 노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인구의 시간이 거친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이번 우리 그 회사가 이번 10월 중순에 IPO 했어요. 하나님은 훈련은 길고 쓰시는 건 빠르죠. 내가 기도 하나님 그렇게 길게 훈련하시더니 10월 15일을 딱 지나니까 노 목사님 전화했어요. 올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여기 올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훈련은 길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위로라는 건 하나님 빠르시네. 여러분 어려우시죠? 오늘 이 얘기가 많지만 30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이 연단의 시간 길지도 않아. 1년이야 이거 지나갑니다. 지금 백신 나왔어요.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번 12월 중순부터 나오면은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준비하세요. 이 타이밍이 좋아. 그죠? 이 시기도 좋고 이제 있잖아요.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그죠? 아 15년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도로 7번씩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1년이 너무 길죠? 아 길죠. 조금만 참으세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견뎌낼 영적인 능력이셔야 돼. 능력이. 시대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힘드시래도 참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불러요. 장로님 젊어지고 싶어요. 나 하루도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왜 젊어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쭉 걸어 들어가는 거지 그 길로 뭐 나이 먹었다고 가는 거 이제 그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라면은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지 있잖아요. 자 우리 길갈 해버립시다 여러분. 전부 다 오늘 힘드시지만 있잖아요. 사업 괜찮아요. 그거 다 일어설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건 문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다면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요. 우리 목사님께 말씀 나누면서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뭉뚱그려서 전체를 볼 때 총체적으로 결국에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제 이름이 알려졌는데 뭐 어디 영국 뭐 투자자들이 수도 없이 저 휴사하자고 No, thank you. It's done. 우리 하나님 믿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내일 아침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과 다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